서울 도심 한복판 느긋한 발길들이 오갑니다. 걸어요. 비바람 불며 가로수 기차 소리로 요란해야 할 철길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참 이 미세먼지도 좀 덜하고 공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걷기에는 참 좋은 날이네. 이런 날씨엔 걱정거리 잠시 잊고 신나게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찻길 위해선 왜 어릴 적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옛 추억을 소환하는 네.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경춘철교. 1939년 개설된 경춘선이 지나던 교량으로 서울과 춘천을 왕복하는 열차가 달린다는 의미에서 서울을 나타내는 경과 춘천의 춘을 더해 경춘철교라 이름이 지어졌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이 춘천이 이 청춘들의 해방구였죠. 그래서 이 경춘선 하면은 지금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청춘 열차의 대명사 경춘선. 젊음과 추억을 실어나르던 경춘선 철교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서울 공릉동입니다. 여기도 참 많이 변했죠. 이 30년 전만 해도 중랑천 이 천변 주위가 논 밭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고층 아파트가 우뚝우뚝 솟은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참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은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서울 공릉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경춘선 기찻길을 지척에 품고 사는 서울 공릉동. 때로는 그립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만나는 중입니다. 야, 집이 쌍둥이 건물이네. 낡은 이 철길을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태어나고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재생되고 있네요. 그 시절 살림집을 고스란히 살린 주택 카페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꼭 하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나다가 이렇게 어떻게 똑같아요 건물이? 네네네. 건물이 좀 오래돼 보이죠. 30년 넘게 된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거실이고 여기는 네네네. 그죠? 거실 여기 쪽방. 쪽방. 네. 저기가 안방. 네 안방. 여기 부엌 옛날 그렇지. 부엌이요. 예, 예.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어머님이랑 셋이서 같이 인테리어 한 거예요. 셀프로. 그럼. 원래 여기서 살았어요? 원래 살진 않았고 저 이 동네에서 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30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면 이 철길에서 뛰어놀고 그랬겠네요. 그쵸. 어? 네 철길에서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잠도 한번 넣어보고 띠링띠링 소리?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자다가 막 기차 소리 때문에 깨고 맞아. 맞아.
하루 7번 춘천행 기차가 지나가면 온 마을엔 소음과 먼지가 가득했답니다. 10년 전 마지막 남은 열차까지 멈추고 숲을 갖게 된 마을은 꽃같은 젊은이들이 붐비는 향기나는 동네로 바뀌었다네요. 서울 같지 않은 동네? 네, 서울 같지 않은 동네였어요. 친구들이 다 공릉동 언제 벗어나냐고, 야, 너 공릉동 언제 벗어나냐? 뭐 이렇게. 지금은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어릴 때는 막 다 이 공릉동만 벗어나면 성공한 거? 공릉동 벗어나면 성공했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공릉동에 있는 게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기찻길 옆에 산다는 게 고달픔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이젠 그 시간들도 추억이라는 근사한 선물로 남게 됐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냥 이렇게 내려주네. 경춘선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낭만을, 동네 주민들에겐 추억을 선물하는 주택카페.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시간여행 속으로 빠져보시죠. 서울 공연초등학교 13기 졸업생 공릉동 키즈가 다시 뭉쳤습니다. 뭐지? 이거 소환. 경춘선 사람 진짜 많더라. 옛날에 다니던 그래. 우범 지역이 아니야. 맞아. 없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요즘에 동네 사람 다 일로 다녀. 텔레비에 뭐 첫사랑, 초등학교 때 첫사랑 봤는데 못 알아보고 이런 건 이해를 못해서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 계속 봐서.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왜 우리는 못 알아봐. 계속 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는 애들, 이런 애들 봐봐. 너 지금 좋아했지? 정말?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았어 나랑. 승아 맞아 예뻤어. 그래 승아도 있었지. 얘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마음은 그때 그대로인데 아니 언제 이리들 훌쩍 커버렸을까요? 진짜 너무 그립다 이때가. 봄이면 자전거 타고 불암산을 내달리고 겨울이면 중랑천에서 썰매를 타던 무적의 공릉동 키즈.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내려야 돼. 저 밑으로 쭉 내려가. 신호등입니다. 오늘은 옛 골목길을 접수할 참이랍니다. 천천히 가야지. 막 숨바꼭질하고 다방구하고 여기 엄청 있는데. 엄청 좁아가지고 여기 저기 엄청 좁았거든. 여기가 옛날 변치 않는 골목은 마르지 않는 추억의 샘물 같은 곳이죠. 엄마가 이를 지붕에 던져야 또 새이가 잘 난다고 해서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턱 해갖고 몇 개 올려놨는데 그 아직도 있을 거야. 어, 이빨 뽑아야 아니라 언니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다 있지. 그때 아빠가 막 이 뽑아준다고 하면은 울고 방문에 걸어서 땡겼다. 실 묶어서 이 좁은 골목길에서 놀다 보면 하루해가 또 어찌나 짧던지요. 좁지만 너른 우정과 추억을 쌓았던 그 시절 골목길이 참 그립습니다. 주인 좋다. 철거가 아닌 보존을 택해 다시 태어난 경춘선 철길. 앞으로도 오래도록 공릉동 키즈의 추억의 아지트가 될 겁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소소하지만 귀한 일상을 만나게 됩니다. 장뚝대가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몇 년 됐어요 이 동네? 네. 아니 저 장뚝대가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네. 아, 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아, 예, 겉절이 하는. 어, 겉절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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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항아리가 깨져야 간수가 빠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 소금 여기다 넣어놓고 써요. 아하. 예, 그래야 소금 물은 빠지, 간수는 빠지고 응. 위에가 건조되니까 좋아요. 아. 여기 뭐 식당이에요? 네, 식당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하는 식당이에요? 칼국수 보리밥이요. 오, 맛있겠다. 네. 아, 보리밥. 아직 배고파요. 먹어야 돼요. 식당 가세요, 그러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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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식사 중인 분들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병원에 할아버지 모시고 왔다가. 아, 병원에 오셨다가? 네, 여기 뭐 먹어? 뭐가 맛있어요? 들깨 칼국수도 맛있고 보리밥도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사진은 누구, 어디 사진이에요? 이게 저희 옛날 집. 옛날 구호. 집? 예, 구옥. 어, 예. 여기가? 예, 예. 이 자리에요? 예, 예. 어. 여기 전봇대 있잖아요. 네. 예. 저기에 방이 몇 개였어요? 셋. 네. 저. 거기서 우리 막내 동생은 낳거든요. 네. 7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네. 네. 막내 고향이 아마 요쯤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칼국수 또 보릿 강된장 이거는 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사실 엄마가 맏며느리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 친정어머니요? 네, 친정엄마가. 그러다 보니까는 식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막 도시락은 막 일곱 개씩 싸고 그러셨어요. 아. 네, 삼촌도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식구도 많았고 드나드는 식구도 많았고 예. 50년 전 공릉동 이 자리에 터를 잡고 5남매를 키워내셨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늘 정있게 살아라 가르치신 분이 친정어머니셨다네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재활 중이시거든요. 작년에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엄마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셨고 누가 오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 대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들어오시면 아유 밥 한 끼 하고 가시라고 하셨던 그런 마음처럼 저도 우리가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엄마가 그랬듯이 저도 이 자리에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요. 어머니 시절처럼 배고른 사람을 거둘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재료에 더 마음을 쓰신답니다. 검은 콩과 흑미, 깨, 보리, 현미 이렇게 우국을 빻아서 반죽을 빚고 하루 동안 숙성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찰기가 도는 친정 어머님 표 면발 비법이라네요. 진득하면서도 묵직한 건강한 그릇. 어머님의 비법과 딸의 정성이 담긴 대물림 음식, 들깨 칼국수입니다. 고소한 들깨 향은 100점인데 맛은 몇 점일까요? 자, 까다로운 맛 평가단의 시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들깨가 아주 향이 좋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배워서 그런지 정말 맛이 다 좋네. 어머님의 너른 품을 닮은 진한 들깨 칼국수. 그 귀한 맛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의 병풍과도 같은 불암산. 싱그러운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와, 진짜 바위가. 여기가 불암산 줄기인가? 와, 대단하네. 흡사 수도를 위한 고행길 마냥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그 끝에 속세를 떠나 있는 듯한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학이 논일던 아름다운 곳이라 해 이름 붙은 학도암. 그리고 이곳에서 뜻밖의 마애부를 만났습니다. 관세모살님은 명성황후가 18살 때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모살님이 조성한 이후부터 임금의 사랑, 고종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들 둘을 연속으로 낳게 됩니다. 그중에 둘째가 후의 순종이 됩니다. 바위면에 도들새김으로 새긴 높이 13.4m의 가늠보살은 전국에서 가장 큰 마애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로운 그 빛이 공릉동에도 오래도록 닿았겠죠. 이 학도암에서 바라보는 이 공릉동이 꼭 어머니의 치마 폭에 감싸 있듯이 폭 감싸 있네요. 그래서인지 이 공릉동이 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작은 물들이 큰 물로 모이듯 공릉동 여기저기서 들고 나는 골목길은 다시 경춘선 숲길로 이어집니다. 낭만과 그리움이 깃든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얀 꽃과 함께 찾아올 그분, 올해도 만나셨나요? 어머님의 손맛은 오늘 하루만큼 더 깊어졌겠죠. 아버지의 인생 나이트를 이젠 아들이 이어가게 될 겁니다. 유쾌한 공릉동 키즈들, 그 우정 변치 말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공릉동에서 말이죠.